안녕하세요. 서울 라오병원 평촌점의 대표원장 김준배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어린이 미술대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병원이 정외과 병 중에서 소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분야를 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이 병원 많이 무서워하잖아요.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좀 더 병원에 대한 친근감을 주고 또 반대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혹시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나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병원을 주제로 한 미술대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저희가 여러 어린이들의 그림을 받아봤는데요. 물론 나이대별로 좀 특징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대상을 주기로 한 은솔이는 정말 누가 봐도 딱 눈에 띌 정도로 그림이 아주 정말 내용도 그렇고 그림 실력도 그렇고 탁월했습니다. 저는 뭐 물론 미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눈이 딱 가더라고요. 어린이 환자가 있을 때 선생님께서 치료를 할 때 무서워할 어린이 환자를 위해서 뽀로로 VR을 씌우고 치료하는 기대가 되긴 한데 좀 떨릴 것 같은데 미술하고는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경기에서 꼭 우승하면 좋겠어요. 네, 은솔 어린이 이번 8월 27일 날 FC 안양 축구 경기를 서울라오병원 평촌점과 함께 브랜드데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번에 그린데이 대상을 차지한 은솔 양을 저희가 매치볼 딜리버리로 선정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. 은솔 양 오셔서 그날 좋은 추억 만들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